느낌인데 어떤 느낌? 부모에 대한 느낌, 뭐해? 가족에 대한 부모에 대한 느낌은 어드밴티지. 어드밴티지 뭐죠? 어드밴티지 뭐니? 이점이죠. 근데 그 어떤 이점이야? 꾸준히지. 작은 사업체가 가지는 이점이죠. 뭐보다 더 큰 것보다. 그러니까 가족적인 느낌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지. 그지? 직원들은 무대하는 거야. 다루어지는 거지. 더 뭐처럼 가족 멤버처럼 다루어지는 거죠.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들은 진정으로 볼세인 메인을 둬서 가족 멤버고, 그리고 부부인데 가족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인 거지. 가족같이 있는 게 좋다. 이 계속 얘기 나오네요. 네, 다음에. 사업체는 직면할 수 있어. 어떤 위험에. 그리고 위험은 월스로 악화될 수 있죠. 뭐였을 때? 비즈니스가 소유됐을 때. 가족에 의해서. 참, 2번 이상한데? 안 좋다는 얘기는? 글쎄, 이게 답인가? 진짜 이게 답이네. 진짜. 네, 다음에. 이런 느낌, 가족의 이런 느낌은 종종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요?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. 프로젝트나 어떤 힘든 시간 동안에. 좋다는 얘기네. 가족하면 좋다, 나쁘다, 좋다, 이렇게 좀 실망스럽네요, 문제가. 그 다음에, 예시죠? 이 팀이, 1997년 팀이 사용했는데, 네. 주제, 뭐예요? We are family라는 어떤 모토를 사용한 거야. 뭐 하기 위해서? 돕기 위해서. 그니 뭐 하는 걸 돕기 위해서? 월드 시리즈 우승을 돕기 위해서. family라는 걸 쓴 거지. 패밀리의 정신이 이끌었는데 그들을 뭐로 이끌었어? 그들의 타이틀, 우승 타이틀로 이끈 거죠.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끌 수 있는데 너의 작은 스몰 사업, 그 스몰 비즈니스를 어디로 이끌 수 있어? 커다란 성공으로 이길 수 있다. 가족의 부분이 되는 것이 좋을 수 있다.